명우야! 응? 학원 가자! 너 무슨 일 있어? 없는데? 하루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학원이나 가자! 강남역과 신논현역에서 5분 거리, 한국대학 강북점, 분당점은 미군역에서 5분 거리, 용인점은 명지대역에서 10분 거리, 안산점은 중앙역 5분 거리, 안양점은 안양역으로 7분 거리라서 그런지 금방 도착했네! 들어가자! 너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장난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얘들아 어서와. 아유 둘은 역시 소꿉친구라 그런지 사이가 좋네. 자 선생님들 모여주세요. 네. 오늘도 20년간 모은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보여줍시다. 아침부터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힘내야죠. 고 1, 2는 이론부터 실기까지 모두 알려줘야죠. 고3 학생들에게는 연합평가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잠깐! 연합평가는 애니웍스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는 애니웍스만의 강점입니다. 선생님,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화이팅 할까요? 그럼 다 같이 합격! 합격! 가보자고! 친구들아, 오늘의 주제는 모든 전자기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종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이후의 상황을 창작하시오야. 다들 그려볼까? 간만하고 편하면 돼. 자, 화이팅! 선생님, 주제 좀 바꿔주세요! 영식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한번 해볼까? 영식아, 할 수 있어. 그럼 시간 잰다. 시작! 아휴, 건물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너 지난번에 늦잠 자고 빠져서 그래. 아휴, 빠지지 말걸. 나는 이미 다 마스터했는데. 선생님! 영식이가 건물을 못 그리겠대요. 아 이거 중요하지. 요거는 투시점에 맞춰가지고 일단 1점 투시라고 치면은 소시점 가운데는 아니면서 뭐가 찍고 싶은데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시점 긋고 그 다음에 네모 배치 다음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입체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해 가니? 응? 와 엄청 빠르게 말씀하셨는데도 단박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늦잠 잤다고 빠지면 안 돼 바보야. 뭐? 바보? 바보야? 김명우 전인 선생님 이따가 봐요. 명우야 이거 잘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이 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인걸. 근데 이 부분 좀 고쳐볼까? 나도 특강 열심히 들어서 꼭 영우만큼 잘 그릴 거야. 오 잘하네. 뭐래 그런 네가 더 잘 그리잖아. 오 이거 진짜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여름 특강 덕분이죠. 아 수업 열심히 듣더니 쌤 진짜 뿌듯하다. 우리 영식이 실력 향상 비결은? 애니웍스 여름 특강 대학 입시를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추천합니다. 선생님 근데 중학생 여름 특강은 없나요? 와 초고교급 국내 1위 쿨뷰티 애니웍스 대표 꽃미남이 오늘만 벌써 다섯 번째 고백을 받았어. 잘생겼는데 성실하기까지? 야 실제로 다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에 완벽하지? 내 이름은 노반석. 올해로 중3이 됐다.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인기가 넘쳐나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취미로 시작한 미술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다. 최근에 생긴 목표는 애니고에 입학하는 것으로 여름 특강을 듣고 있다.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앉아. 네! 네. 전에 그렸던 그림 완성하는 날이야. 촛불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려야 된다. 시간 짧게 시작.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림까지 잘 그리면 어떤 기분일까? 야 반석이 애니고 입시 준비한다더라. 진짜? 애니벅스 초고교급 국내 1위 쿨뷰티 남이 애니고 초고교급 국내 1위 쿨뷰티 꽃미남이 되겠네. 반석이 합격할 것 같아. 우리도 즐겁게 해보자. 벌써 애니고 실기시험 날이라니 너무 떨려.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반석이 특강
특강 들은 내용 기억하지? 우리 여름 특강 내 했던 거 기억나지? 넌 할 수 있어! 시험을 완성하자! 여의 반성이 믿고 있었다고! 축하 TV! 역시 수업 열심히 듣더니 해냈구나! 반성이 축하해! 다 애니버스 여름 특강 덕분이에요. 초고급급 국내 1위 쿨뷰티 애니버스 대표 꽃미남 반성이가 애니고에 입학한 비결은? 학생 개개인 맞춤형 애니버스 여름 특강. 여름방학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추천합니다. 중등반 학생들에게는 재미와 기본기를 모두 잡은 커리큘럼을 고등부는 대입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중요한 커리큘럼입니다. 애니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커리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2-2052. 여름 특강 기간은 언제까지냐고요?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특강으로 자신감 업, 실력 업! 애니버스에서 만나요. 영훈쌤이 뭘 꽂아본... 응? 뭘 없잖아. 아니... 실례합니다. 자신감 업! 저희가 이길 수는 없고. 너 무슨 일 있어? 없는데? 하루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내 얼굴이? 어.